꼬막을 미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여자분들이, 여성분들께서 그 배우실 때, 물론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힘들어서 꼬막 못 밀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힘들어서 꼬막을 밀어야 돼요. 왜냐면, 꼬막을 미는 건 5분, 10분 힘들면 되잖아요. 근데 중심을 잡는 건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야 되잖아요. 네. 조금 있다가 지금은 뭐 아니 지금 바로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꼬막 민 거랑 꼬막을 안 민 거에 대해서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시고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꼬막을 미실 때는 원래 앞뒤로 미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사이즈만큼 흙을 잘라서 얘는 안 밀 거고 얘는 밀 거예요. 꼬막을 밀 때도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을 써야지. 야,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들어. 쉬운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무릎 꿇고. 그렇게 하면은, 몰라, 좀 저도 가끔씩 그 물레 시험 부탁해주시고 그러면 저도 가끔씩 좀 뽀대내느냐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막 더 힘든 척하고 막 어려운 척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평소 때 작업할 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아무 의미가 없어. 쇼맨십. 네. 얘를 이제 보통 이렇게 꼬막 보통 미는 건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몸을 써가지고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밀으라고 그러고 딱 잡고 얘를 돌려서 얘를 그냥 돌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서 돌려서 이 부분을 일자로 만들어서 밀고 지금 여기서도 딱 돌려서 이 부분, 꺾인 부분을 일자로 만들어서 밀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죠? 이렇게 하면 벌써 숨차. 네,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 번에 밀 때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꼬막은 토련에서 나왔잖아요. 얘는 이미 압축이 다 된 상태예요. 진공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서 굳이 공기를 빼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꼬막을 미는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작품을 만들 때 그 순조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파손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주름 보이시죠? 네. 이 주름에 미세한 기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발로 이게 압축 운동이 있고 얘는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얘는 압축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압축을 우리가 뭐 선조들이 압축을 하잖아요. 그건 밟는 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무조건 더 당겨져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자 보시면 이제 보통 꼬막 미는 건 이렇게 미는데 이렇게 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손목으로 미는 거예요. 손목으로 미는 거고 한 번에 많이 밀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미세요. 손목으로 하면 손목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해보세요. 진짜 안 아파요. 정말 쉽게 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심축. 중심축 지금 제가 여기 누른 이 중심축에 맞춰서 얘를 미느냐 안 미느냐. 중심축을 잡아주고 밀어줄 때 보시면 이렇게 많이 미는 게 아니에요. 조금 밀죠. 아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밀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만 팔을 그냥 내리는 힘으로만 해도 돼요. 이렇게 살짝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숨이 덜 차고 그리고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돼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돼요. 이제 봐요 중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주름이 굉장히 세밀해졌죠. 접는다는 느낌이 아니네. 그리고 이쪽 위에도 주름이 굉장히 세밀해졌고 여기 센터. 얘는 중간 중간 이렇게 제가 때려주는데 안 때려주면 여기까지 나와요. 이게 센터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는 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선형의 어떤 그런 그 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머리 쪽에 있는 그 나선형의 무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결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위에 쪽에서 하다가 점점 왼손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쪽 해서 이게 보통 꼬막 밀다가 야 이제 말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꼬막을 밀면서 마는 거예요. 끝까지. 네. 저도 그게 항상 이상했어요. 털이 막 오른쪽은 말아주고 왼쪽은 아니 계속 처음부터 마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말아주는 거예요. 꼬막을 미는 이유가 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토량기를 쓰면 안 될까요? 아 그게 웅진 거 있잖아요. 웅진 거 옛날에 지금도 나왔는데 웅진 거 2마력, 3마력 이렇게 보면 그렇게도 스크류가 양쪽에 있어서 마지막에 한쪽으로 나오는 그런 일자 형태 바닥에 딱 대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안 좋은 토량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거는 스크류가 한 축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축이 하나라서 공사는 축이 둘에 있네요. 제 거는 뭐가요? 제 거는 공사는 웅진 말에 두 개인데 이렇게 두 개로 더 스크류 두 개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두 개 스크류가 두 개 있죠? 네. 여기 말고 여기 아 거기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나마 이게 나아요. 흙을 완전히 굳혀서 이건 테스트를 해본 건데 흙을 완전히 굳혀요. 흙을 조금 진공을 설기설기해서 뽑은 다음에 굳혀요. 굳힌 다음에 흙을 깰 때 보면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한겹, 이렇게 한겹, 한겹 이렇게 깨져요. 그죠? 근데 웅진 거 옛날에 그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얘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럼 이쪽.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부터 한쪽으로 돌아가서 한쪽으로 네. 나오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게 근데 이 토량기의 결보다 얘가 더 완벽하게 네, 더 되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조금 이따 꼬막을 한번 얘도 잡아보고 얘도 잡아보고 한번 해보시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으신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셔요. 만약에 내가 힘을 많이 길러서 나는 이제 꼬막 안 밀어도 되겠다 그 정도의 실력이 되신다면 안 밀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 흙을 이제 추단하기가 어떻게 보면 꼬막 미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꼬막을 미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그 여고생 애들을 가르치거든요. 여고생 애들은 이제 물레를 차는데 걔네들이 뭐 20kg짜리 막 이런 것도 차요. 그 20kg짜리를 진짜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걸 꼬막을 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체구가 엄청 그냥 물론 큰 애들도 있어요. 요즘 발육이 워낙 좋아가지고 20kg짜리 드는 것 자체도 저기 하는데 어떻게 20kg나 꼬막을 다 밀면 돼요. 꼬막을 다 밀면 20kg 자체가 꼬막이 아니죠. 5kg씩 5kg씩 나누든지 아니면 뭐 7kg, 10kg, 10kg 이렇게 나누든지 그렇게 나눠서 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밑에 쪽까지 굳이 꼬막을 다 안 잡아도 중심을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결이 다 돼 있으니까 확실히 나요. 지금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건 많이 만져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건 많이 만져보셨으니까 예. 그거 할 때는 있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네. 토량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하면 자체적으로 토량기 결이 네. 결이 저기인데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방향은 상관없잖아요. 맨 중에 나온 쪽이나 먼저 나온 쪽이나 뭐 네,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어떤 그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결? 네, 결. 뭐 결은 똑같죠.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결과 압축의 그런 정도를 치자 이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솔직히 우리 미세한 차이에 기운 빠지고 당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토량기에 내가 흙을 계속 일정하게 계속 넣어줬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아주 일정하게 계속 넣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기기처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중간에 물 쭉 넣어주고, 흙 넣어주고, 물 쭉 넣어주고. 그게 한 번에 다 섞인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절대 안 넣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돌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이걸 꼬막 안 밀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토련을 다섯 번, 여섯 번 연거푸 해야지 흙이 완벽하게 이게 균일하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작은 공방, 우리네 공방은 가난하니까 그거는 없지만 그 믹서기를 사용을 해요. 믹서기. 그 믹서기가 뭐냐면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웅진 세라믹에서밖에 판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웅진 세라믹에 보면은 그 중국집 같은 데서 보면 반죽기, 네, 반죽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믹서기라고 해서 판매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쿵쿵 하면서 돌아가는 걸 쓰는데 그거를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돌리면 흙이 완벽하게 다 섞이거든요. 한 시간 정도 더 돌리면 굉장히 완벽하게 섞여요. 그거를 토련을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토련을 해도 이 토련기의 결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결이 틀려지는 거죠. 틀리잖아요. 지금 나는 얘를 바꾸세요. 이렇게 해서 말았죠. 네. 이렇게 말았어요. 그러면 얘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얘를 물레를 돌리면서 이렇게 마찰을 주면 이 회전이 더 많이 꼬이겠죠.